주님. 네. 그 바벨한 쪽에 네. 웜? 오 조심하세요. 이거 한쪽만 네. 고쳐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고칠까요? 한 85? 80? 70? 70? 75에서 넘어가겠다. 그러면 3장하고 10kg까지. 그러니까 보통 140을 보통을 하다가 네. 한쪽을 다 빼서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네. 140이면 20배니까 120, 그러니까 60에서 70 사이니까 네. 65, 70? 65, 70? 오.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럼 65, 70까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해보고자 지금 서울대 구역 지민도 하우스 헬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실험의 주제는 가끔 그런 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바벨 한쪽 끝에 과연 원판이 몇 장까지 매달아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혼자 있을 때 말고는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버티는지 이거를 그 기계공학과를 나오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예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 바벨이 무게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 바벨 끝에는 뭉뚱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끝에가 좀 더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 계산에 넣으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걸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를 원하진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실험을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간단히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뭔가 시소의 원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벨 한쪽 끝에 무거운 거를 계속 달아도 이쪽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쪽 거리가 길고 이쪽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거운 사람이 여기 앉고 가벼운 사람이 여기 앉으면 마치 이 사람을 들 수 있는 거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과연 바벨 원판이 얼마까지 꽂혀도 안 넘어가는지 안전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이 실험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웬만한 헬스장에서 따라하지 마시고 이건 또 바벨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있는 헬스장에 있는 바벨은 대부분 20kg가 안 돼요. 근데 저희 헬스장은 운이 좋게도 이 동영 바벨 약간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바벨 20kg짜리가 있어서 실험을 할 수 있고 제가 이 실험이 끝나고 20kg가 안 되는 바벨로 했을 때는 과연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또 이 렉 파워렉의 이 너비에 따라서 또 이건 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까지 버틴다만 참고하시면 좋고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kg짜리 원판입니다. 일단 한 장까지 버티는 건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어떤 바벨이라도 어떤 렉이라도 두 장까지는 무조건 안전빵으로 버텨요. 자, 지금 이제 두 장을 이제 지금 두 장을 꽂았고요.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아직까지 충분히 버틸 만한 힘이 있어요. 바로 세 장을 꽂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일단 10kg 먼저 가볼게요. 지금 이거 10kg짜리 원판이고요. 한번 꽂아볼게요. 아직 안전하죠. 자, 지금 이제 두 장 반까지 꽂혔고요. 50kg 꽂혔습니다. 60kg 꽂기 조금 무서워서 5kg 한번 꽂아볼게요. 5kg. 여기 이제 조금 들어보면 오, 이제 좀 잘 들려요. 위중위중하죠. 약간 이제 불안한 단계라는 겁니다.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세 장을 꽂을 거거든요. 세 장이면 60kg. 한쪽에 60kg 꽂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멀쩡하죠. 근데 조금만 더 커주면 이제 뭔가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사실 약간 지금 손이 떨려요. 왜냐면 제가 아는 원래 알던 바로도 3장까지 딱 버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3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kg 바벨 기준으로. 근데 뭔가 5kg 정도 더 꽂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한번 더 꽂아볼게요. 지금 3장하고 5kg까지 꽂혔어요.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안 꽂혀있고 근데 아직 버티네요. 근데 거의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반까지 꽂아볼게요. 70kg. 네 여러분, 3장까지 안전하게 꽂히는 걸로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70kg는 어렵고요. 65kg까지는 버티네요. 그럼 이제 3장에서 정리를 하고 일단 오겠습니다. 검은색 바벨이 방금 사용했던 동영 바벨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헬스장에 있는 이 은색 바가 흔히 이제 좀 속으로 부르는 막봉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 막봉조차 좀 좋은 봉이긴 해요. 되게 좀 좋은 거긴 한데 얘가 아마 20kg가 조금 안 돼. 한 18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바벨을 자세히 보면 이 위치가 좀 다르죠. 여기 위치가 다르죠. 이제 탄력봉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더 길고 이런 막봉 같은 이런 게 좀 짧아요. 슬리브라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짧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탄력봉이 좀 더 길고 이런 게 좀 짧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바벨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절대 3장이 안전하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2장까지는 확실히 안전하거든요. 근데 3장은 컨디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저 막봉이란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으로 헬스장에 있는 바벨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바벨을 밑에다 놓고 했으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생각났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빠르게 한번 꽂아볼게요. 보이시나요? 막봉은 세 개를 못 버팁니다. 오, 막봉은 두 개 반도 못 버텨요. 네. 아 힘들다. 막봉은 두 개까지 버티는 걸로 끝. 네 이상으로. 블리스의 황당무계하지만 알면 유용한 실험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헬스장에서 이런 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런 거 좀 뭔가 내가 하긴 그런데 알고 싶다 그런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